알고 보면 따오기는 상당히 멋쟁입니다. 해마다 봄이면 흰색 옷 대신 회색 의상으로 바꿔 입는데요. 암컷보다는 수컷이 성숙한 녀석일수록 훨씬 짙은 색을 띈답니다. 따오기는 2월부터 회색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여름철인 7월을 지나면서 서서히 다시 흰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이렇게 색이 바뀌는 시기를 회욱이라고 합니다. 这叫昏鱼，就是它要结婚前，就换一下羽毛。但是它不是换鱼，是脸部上分泌出一种物质来。我们在高倍显微下能看出是一种颗粒性的东西。它用这个脸部分出这个，因为它是裸露的，你看它的脸是裸露的，不像别的鸟类是有背毛，它不背毛，脸都裸的，红颜色这部分，它分泌出一种物质来。 따오기의 이런 변화는 번식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회색빛은 상대방에게 사랑을 나눌 준비가 됐음을 알리는 신호거든요. 이른 봄부터 시작된 회우기와 함께 야생 따오기들의 짝짓기가 시작됩니다. 막 짝짓기가 이루어진 모양입니다. 사랑을 나눈 다음 약속이라도 하듯 나뭇가지를 물어오기 시작하는 수컷. 둥지를 만드는 겁니다. 이제부터 따오기들은 무리를 이루지 않고 각자의 집을 짓고 산란 준비에 들어갑니다. 따오기는 한 번에 보통 두세 개의 알을 낳습니다. 배우자가 죽기 전까지 다른 상대와 짝짓기를 하지 않는 지조 있는 새이자 금슬 좋기로 유명한 따오기. 포란도 부부가 돌아가면서 맞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면 새끼들이 알을 깨고 나오는데요. 이때부터 엄마 아빠는 바빠집니다. 따오기들의 자식 사랑은 사람 못지않게 지극합니다. 부지런히 먹이를 물어대며 정성껏 자식들을 키우는 따오기 부부. 새끼 따오기는 생후 40일 정도가 지나면 비행 연습을 하기 위해 잠깐 둥지를 떠날 정도로 자라는데요. 따오기 가족은 먹이도 구하고 비행도 즐기며 사람들 곁에 머물 겁니다. 他很快就和人建立一起密切的关系，他不怕人了，他不再躲避人，这样他就能够生存。所以他自个儿本身的适应能力还是很强的，他不像大熊猫要有什么特殊的环境，他只要有一个适地的条件和充足的食物，和做它能够繁衍后代，不被人们所干扰。 따오기 복원에 있어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에서 얼마 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포에서 따오기 복원을 막 시작한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중국의 닝산. 양현에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농촌입니다. 이곳에는 알려지지 않은 따오기 자연 방사 기지가 있는데요. 현재 40마리가 넘는 따오기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중국 따오기 역사의 전환점이 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2007년 5월, 양현 이외의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이곳에서 13쌍의 따오기가 자연 방사됐습니다. 인공사육한 따오기들이 과연 무사히 생존할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중 한 쌍의 따오기가 자연 번식에 성공한 겁니다. 취재팀은 비행 연습을 하고 있는 어린 따오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위태위태하고 서툰 비행 실력을 보니 아직 먹이 사냥을 나갈 순 없을 것 같지요? 어미새가 어린 자식들에게 비행 훈련을 시키고 있었나 봅니다. 나뭇가지에 옹기종기 앉아 있는 따오기 가족.
이 녀석들이 기적을 읽은 주인공입니다. 따오기가 능산이라는 낯선 곳에서 무사히 가족을 일군 것처럼 한국의 남쪽 우포에서도 성공적으로 둥지를 틀 것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푸른 우포 하늘을 멋지게 비행하는 날도 오겠지요? 사라진 지 30년 만에야 우리 곁으로 돌아온 따오기. 이제는 우리가 따오기와의 아름다운 공존을 준비할 차례입니다.